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읽을 글은 decision에 관한 글이에요. decision이 무슨 뜻이죠? decision은 결정,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약간 선택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 글은 what, 무엇이 만들어주느냐, 선택을 easier, 더 쉽게 만들어주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결정을 더 쉽게 할수 있느냐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선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Suppose that you can choose only one item from a selection of desserts that includes pecan ice cream, donuts, chocolate chip cookies, and cheesecake. 라고 문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문장의 맨 앞에 시작이 Suppose, 가정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되고 있죠. 원래 문장의 시작은 주어부터여야 하는데 주어 없이 동사로 바로 시작할 때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부르고 뭐뭐 해라라고 해석을 하죠. 그럼 가정을 해봐라. 그럼 이 가정하다라는 말은 뒤에 무엇을 가정하는지 목적어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어가 나와야 하는 자리에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주어 동사, 이렇게 접속사 절이 나오게 되면 이 that을 뭐라고 해석하면 좋으냐면 뭐뭐라고 아니면 뭐뭐라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Suppose 이게 가정하다니까 가정해봐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라고 가정해보냐면 you can choose 당신이 choose 할수 있다고. choose는 무슨 뜻인가요? 얘는 선택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당신이 can choose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래요. only one item을. 그러니까 딱 하나의 품목만을. 이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래요. From a selection of desserts. From은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죠. 그럼 뭐로부터냐면 a selection 선택지인데 of desserts니까 디저트의 선택지로부터. 근데 이 선택지는 또 어떤 선택지인지 설명해주기 위해서 뒤에 t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왔습니다. 이 관계 대명사 that은 앞에 있는 이 selection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지는 어떤 선택지냐면 include,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인 거죠. 그럼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pecan 아이스크림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넛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코칩 쿠키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즈케이크. 이렇게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이 선택지에서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조심해서 보셔야 할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include 뒤에 붙어 있는 s입니다. 동사 뒤에 s를 붙이는 경우는 언제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죠. 근데 이 include의 주어는 누구냐면 앞에 있는 이 that이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었겠죠. 근데 이 that이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a selection이라고 하는 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clude 뒤에 s를 붙인다는 점, 이것을 문법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해석하는 데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that이 꾸미는 게이 앞에 있는 desserts,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s를 안 붙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네 가지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디저트가 아니라 선택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시 받는 명사는 셀렉션이 되어야 합니다. 의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인클루즈의 주어가 셀렉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인클루드 뒤에 s를 붙였다라는 점을 문법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앞에는 어떤 디저트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딱 하나만을 고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골라야 될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Select one of these at random. 이렇게 하시면 된대요. Select. 선택하래요. 이번에도 역시 동사가 맨 처음 왔기 때문에 뭐뭐 해라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럼 select니까
선택해라. 그럼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One of these. 이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At random. 어떻게? 무작위로. 그럼 여기서 이 이것들이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건 뭐냐면, 이네 가지의 디저트 종류를 말하는 거겠죠? 이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랜덤으로 고르면 되는 거래요. 그래서 say, 예를 들면, pecan ice cream. 이네개 중에 랜덤으로 만약에 pecan ice cream을 골랐다고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이 say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말하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장 중간에 say 이런 식으로 연결할 때쓸때 예를 들면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랜덤으로 하나를 고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out of all the other desserts 나머지 모든 디저트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디저트들 중에서 identify, 구별을 해내래요. 여기도 역시 동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하겠습니다. 구별해내라. 뭘 구별해내냐면 one that you like best. 당신이 best, 가장 좋아하는 하나를. 근데 이건 어디서 좋아하는 거라고 했냐면 out of that group. 그 그룹 중에서. 그럼 여기서 이그 그룹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그룹을 말하는 걸까요? 이 그룹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칸 아이스크림을 뺀 나머지 세 개의 그룹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세 개의 남은 그룹 중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를 고르시면 된대요. In my case, 나의 경우에는 It would be chocolate chip cookies.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이 아주머니인지 아저씨인지 이 글을 쓰신 분은 초콜릿 칩 쿠키를 가장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in my case는 나의 경우에는 이런 뜻입니다. It would be 그것은 초콜릿 칩 쿠키, 초코 칩 쿠키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이 그것은이라고 했을 때이 그것이 가리키는 말은 어떤 걸까요?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내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초콜릿 칩 쿠키예요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고른 거죠. 하나는 랜덤으로 골랐죠. 피칸 아이스크림을. 두 번째로는 초코 칩 쿠키를 골랐는데 이건 가장 좋아하는 거라서 고른 거죠. 자, 이제 이둘 중에서 우리는 하나만 고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My decision about which dessert to eat now is made by simply comparing how I feel about pecan ice cream with how I feel about chocolate chip cooki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에 이제 동사를 찾아보시면 동사는 is made 부분이 동사가 됩니다. is made는 지금 비동사와 make의 과거 분사형인 made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수동태로 뭐뭐 되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만들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텐데요. 무엇이 만들어지느냐면 my decision 나의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결정이 어떤 결정인지 이제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네요. about은 뭐뭐에 대한이란 전치사죠. 그럼 뭐에 대한 결정이냐면요. which dessert to eat now에 대한 결정인 거죠. 여기서 이 which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 뒤에 디저트라고 하는 명사를 데리고 와서 어떤이라는 뜻으로 쓰인 의문사예요. 근데 이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어떻게 뭐뭐 할지, 언제 뭐뭐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 부분은 뭐뭐 할지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디저트를 지금 먹을지 에 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주어 부분을 해석해 볼게요. Which dessert? 어떤 디저트를 to eat now? 지금 먹을지에 대한 결정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이 결정은 is made,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두 개를 골라놨는데, 이 중에 둘 중에 뭘 먹을까, 어떤 디저트를 먹을까를 결정하는 건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by simply comparing 해서. 여기서 이 by와 ing의 표현이 합쳐지면,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하죠. 그럼 simply, 간단하게, 단순하게 compare 함으로써. compare는 여기 뒤에 이를 꼭 붙여주셔야 원형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그럼 이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하다라는 말은 A with B 라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A를 B와 비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중간에 how I feel을 어떻게 내가 느끼는지, 이거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지,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느끼는지. 근데 뭐에 대해서 느끼냐면 피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그냥 아이스크림이라고 쓸게요. 아이스크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뭐와 비교하는 거냐면 how I feel, 어떻게 내가 느끼는지와. 근데 뭐에 대해서 이번엔 느끼냐면 초콜릿 칩 쿠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야. 아이스크림은 어떨까? 아니면 초코 칩 쿠키는 어떨까? 이두 개만 비교해서 내가 이제 무슨 디저트를 먹을지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네 개의 선택지 중에 골라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랜덤으로 하나를 고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골라서 이두 개만 비교하면 이제 나에게는 두 개의 옵션만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결정이 더 쉬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보시면 To select the ice cream means not being able to eat the chocolate chip cookies 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의 동사는 means, 의미하다라는 부분이 동사가 됩니다. 그럼 이 앞에 부분이 주어가 되겠죠. 근데 지금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와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 때는 이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명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to select the ice cream이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아이스크림을 select 선택하는 것은 means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not being able to eat을 의미한대요. 그럼 be able to의 뜻이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not이 와 있으니까 뭐뭐 할수 없다. 그러면 뒤에 is이 붙어 있으니까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 be 뒤에 붙어 있는 ing는 동명사를 만들어주는 ing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앞에 주어와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한대요. 무엇을? The chocolate chip cookies를. 그럼 이것은 초코칩 쿠키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only one item, 딱 하나의 품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select ice cream을 해버리면 이제 초코칩 쿠키는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못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실 초코칩 쿠키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선택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선택인 거야. 그래서 다음 문장에 I'll do that.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Only if The pleasure from eating the ice cream exceeds the loss of giving up the chocolate chip cookies 일 때. 자, 보시면 I'll do that.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 그렇게,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이 그것은 앞에서 내가 했던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시면 I'll do that.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Only 언제만 그러냐면 only if라고 하는 표현이 접속사인데요. 얘가 조건인데 딱 정말 이때만이라는 조건, 단 하나의 조건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접속사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주어와 뒤에 동사 이렇게 두 개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직 pleasure, 즐거움이. 근데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면 from eating the ice cream. 어디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냐면 아이스크림을
eating, 먹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이 즐거움이 초과할 때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근데 무엇을 초과하냐면, 자, loss, 손실을. 여기서 이 손실은 아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의 아쉬움이냐면, giving up the chocolate chip cookies. 포기하는 것의. 근데 뭘 포기하냐면, 초콜릿 칩 쿠키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면 초코칩 쿠키는 포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포기했을 때 오는 그런 손실, 아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쉬움보다도 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오는 pleasure, 기쁨이 더클 때, 오직 그럴 때에만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거다. 왜냐면 난 원래는 초코칩 쿠키를 훨씬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당장 느낌을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원래 너무 좋아하는 이 초코칩 쿠키를 먹는 것보다도 이 아이스크림을, 그러니까 얘를 초코칩 쿠키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더 즐거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고르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 아까도 말했지만 핵심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때는 선택이 힘들지만 이걸 내가 임의로 두 개로 옵션을 줄인 후에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이 훨씬 쉽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관련된 매핑과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